안녕하세요. 북스택의 설치와 기본적인 사용법 강의를 맡게 된 이용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스택이 무엇이며 그 설치법과 간단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분투와 기시 설치된 컴퓨터 또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우선 북스택이란 무엇일까요? 북스택은 PHP 기반 지식관리 플랫폼, 즉 위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서 추가 및 변경이 쉬운 편으로 마크다운 에디터와 위즈빅 에디터를 같이 지원하여 특정 마크 문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문서를 작성, 편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스택 설치를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분투 OS만 지원하며 설치 이전에 PHP 7.3 버전 이상, MySQL 5.6 또는 MariaDB 10.0 이상, 그리고 Git과 Composer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북스택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택은 보통 VPS나 뭐 개인 NAS 서버 같은 곳에서 설치하여 사용을 하시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우분투 가상머신 서버에 북스택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위해 검색 브라우저에 북스택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북스택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최상단에 북스택 홈페이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인스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스택 설치에는 필수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PHP 7.3 버전, 그리고 MySQL 5.6 또는 MariaDB 10.0 버전 이상, 또는 그리고 Git 버전 컨트롤러와 그리고 Composer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설치 페이지에서 제공한 스크립트에는 PHP와 MySQL, Composer의 설치가 같이 진행되어 Git만 설치되어 있다면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우분투 서버는 우분투 20.04 버전이기 때문에 해당 스크립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위해서 한번 푸티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버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은 저희가 북스택의 도메인으로 사용할 그런 도메인을 설정하라는 명령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mybookstack.com을 도메인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아파치 설치부터 시작해서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잠시 가시성을 위해서 폰트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192.168.0.25라는 내부 IP를 통해서 북스택에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전에 사용해 도메인을 사용해서 북스택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설치 루트 계정,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초기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요거 초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북스택 홈페이지에서 인스톨레이션을 들어가서 인스톨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에 어드민 골뱅이 어드민.com 그리고 패스워드가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민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북스택 같은 경우는 30가지, 한국어를 포함한 30가지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가라든지 각종 UI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바꾸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프로필에서 프로필 바꾸기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언어라는 곳을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자로서 할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설정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안 쪽으로 가보면 가장 큰게요 사이트 공개입니다. 요 사이트 공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키피디아처럼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유저들도 저희 나만의 그 북스택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는 위키에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로고를 바꾼다거나 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작성할 때 마크다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편집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위키에서 각종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 이런 기록도 볼수 있고, 현재 유저들이 어떤 유저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설정을 세세하게 할수 있어서 권한 만들기를 보시면 각 서가나 서고 챕터마다 만들기, 보기, 수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북스택을 초기에 설치를 하면은 신규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맨 아래쪽을 내려와 보시면은 사이트 가입 허용이라는 것이 체크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제부터 신규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한 사용자의 기본 권한을 문서를 만들고도 편집할 수도 있는 에디터의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됐죠. 그럼 이제 관리자를 나가서 새로운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초기 화면과 달리 여기 하단에 계정이 없나요? 라는 칸이 하나 생겼죠.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신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ee YS로 하고, 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YS .ac.kr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7글자, 아무거나 넘기면 되니까 임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네, 이렇게 바로 가입과 동시에 로그인이 되면서 이제 이 북스택의 하나의 유저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한국어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가와 서고가 있죠. 그 북스택의 문서는 여기 전부 다 서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가의 하위 항목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든 뭐 대한민국과 아주대학교라는 서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가는 그 도서관에 가면은 문학책은 문학책 꽂이, 그리고 뭐 미술책은 뭐 미술책 꽂이에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책 꽂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책 꽂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광역시 도특별시라는 책이 나와 있고, 각 책의 챕터에 문서가 있는 것처럼 뭐 광역시를 들어가면 광역시라는 책 안에 뭐 세부 챕터로 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부 챕터로 나눠진 이런 문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하위 문서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서 에디터입니다. 지금은 마크다운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에디터,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 있는 형식입니다. 여기에 마크다운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크다운의 문법이 모두 적용되는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이것은 마크다운 에디터로 만든 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문서를 오른쪽에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추가나 뭐 내부 링크 같은 것도 적용을 할수 있는데, 내부 링크 같은 경우는 북스택 안에 있는 다른 문서나 뭐 또는 책자라든지 그쪽으로 바로 리다이렉션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저는 경기도로 바로 갈수 있는 이 리다이렉션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기도라는 링크가 하나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마크다운 테스트라는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세부 문서로 이렇게 두 가지가 테스트와 마크다운 테스트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이런 UI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다이렉션 누르면 이렇게 경기도라는 문서로 갈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언가 찾고 싶은 문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그 해당 문서로 갈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저희가 하위 항목에 부산광역시라는 챕터가 하나 있었죠. 요거를 검색을 해보면 부산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부산광역시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면서 클릭 시 해당 챕터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전에는 마크다운 문법으로 문서를 작성했으니 이번에는 위즈위그를 사용해서 한번 문서를 작성해 봅시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한번 새로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창이 좀 다르죠? 이거는 위즈위그 에디터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탑 헤더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1, 2, 3, 4 이렇게 각 1, 2, 3, 4마다 그 헤더 마크다운의 그탑 헤더, 두 번째 헤더 이런 것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 문구 이런 것도 컨트롤 9를 누르면은 컨트롤 9를 계속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바뀌면서 뭐 경고를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체크를 줄 수도 있거나 주의를 줄 수도 있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걸로는 뭐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고 할때 여기에 1번 항목에서 컨트롤 6번을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 안으로 새로운 블록바가 처리돼 가지고 2번 항목, 3번 항목,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7번 누르면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드 언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문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스택은 웹 데모 버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기 이 데모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게 되면은 북스택의 웹 데모 버전을 미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모 버전에서 북스택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느 정도 미리 조금은 알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책자들 안에 챕터들도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리 글도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베리 젠킨스라는 이런 유저가 최근에 어떤 문서를 만들었고 어떤 책자를 만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스택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